106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지난해 역사적인 제1차 국민정상회담이 성사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국민정상회담이라 우리 정치에 또 우리 바른미래당은 많은 타격도 주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아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오던 북한과 미국 양국이 그 과거를 넘어서 평화와 상호 번영의 미래적 파트너로 서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였듯이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하나의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양국이 단계적 비핵화와 일괄타결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북한은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다시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차 국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좀 더 나중 일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북한이 스스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확실한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대처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 강국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론 통일을 이루는데 문재인 대통령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